택시가 과연 스무스하게 잘 잡힐 것인가. 택시를 잡고 기사님한테 여쭤봅니다. 기사님, 맛있는 기사식당 아시나요? 안다고 그러시면 그럼 거기 데려다 주십시오 합니다. 어? 오늘 한방에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사님, 혹시 기사식당 맛있는 데 아시는 데 있나요? 기사식당은 많죠. 네, 그 추천해 주실 만한데 아무데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전 소창동 쪽이 1차 네. 6장로 쪽밖에 없는데. 아, 네, 그럼 거기 좀 데려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해서 가세요. 나 효창공원 저번에 저기 위에 있는데 가봤는데 똑같은 데가 하나 해서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처음 가는 거군. 1번지 기사식당. 여기 다 전신에 다 택시예요. 여기 진짜 기사식당이다, 맞지? 저번 주에 갔는 데는 기사식당이라 해놓고 일반인들이 많았는데 여기 다 택시야. 맞지? 여기 진짜 메뉴판이 원당 돼지구이 불백. 이거 돼지구이 불백이 제일 유명한가 보네. 그리고 서브로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차돌, 된장, 알탕, 서더리. 서더리가 뭐야? 동태탕, 대구탕, 낙지볶음, 김치찌개, 뚝배기, 불고기, 묵은지, 고등어, 도미, 회덮밥 이런 식으로 또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삼입니다. 오늘은 여기 효창공원 올라가는 길에 있는 1번지 기사식당이라는 데를 기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왔는 데랑 다른 게 여기는 다 기사님이셔. 진짜로 리얼로 기사님이셔. 다 대부분. 돼지 불백 하나랑요. 그리고 서더리탕 하나랑요. 낙지볶음 하나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가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주류도 있긴 있네. 반찬이 이렇게 떠먹을 수 있게 딱 먹을 수 있는 만큼 떠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음식 남기지 않고 퍼야 됩니다. 드실 만큼만 적당히 퍼야 돼요.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것만 퍼왔습니다. 일단 낙지 덮밥, 이렇게 덮밥에서 먹을 수 있는데.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기사식당의 꽃인 돼지불백. 이렇게 파채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센스 합격입니다. 그리고 돼지불백입니다. 냄새 좋구만. 이렇게 하고 마늘 쌈장에 발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릴게요. 맛은 있네. 어? 이거 알탕 아니야? 아, 뜨거. 알탕. 저 소더리탕 시키지 않았나? 아까도 제가 숟가락을 저었는데. 아,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을게요. 네, 이거, 아, 제가 저었는데 어떻게 또 이거 바꿉니까? 이거. 누가 먹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알탕이랑 소더리탕이랑 가격 같나요? 아! 알탕이 더 비싸네. 아. 아, 아니야, 가격 같네요. 보통 7,000원이죠, 이거. 똑같은. 아.
터덜이탕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알탕 맛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낙지볶음에 밥 하나 넣겠습니다. 낙지볶음은 기대가 돼요. 유월이나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서더러이탕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가격이 이거 7,500원. 낙지볶음이 얼마지? 낙지볶음 7,500원, 7,500원, 알탕 7,000원, 22,000원이요. 고추 맛있네. 이 식당의 방식, 이 식당의 메리트는 뭐냐면 이 반찬 코너가 셀프인데 반찬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반찬 무한 리필 시스템이 건축되어 있는 집입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 밥도 이거 퍼먹을 수 있다. 밥도 무한이야. 밥도 무한이야. 밥도 퍼먹을 수 있다. 밥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대구고 여기 사람이 낙지